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코트야. 원호, 이 의방 때문에 목소리 왜 이렇게 두꺼워졌노? 목소리요? 커피 주세요. 존전스 경기 안 봤습니다. 네, 움짤로 봤습니다. 카페에서. 네. 코트야. 여러분들 존전스 경기 보실 때 저는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좋아. 코피님 안녕하세요. 뉴뉴 TV요? 뉴뉴 TV가 뉴뉴 TV에서 나왔어요? UFC 경기도 그걸로 볼 수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OTT 서비스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을 빙신호구로 만드는군요. 예, 정말 뉴뉴 TV 빨리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네, 갓갓 TV네. 세상에, UFC 경기까지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곳이구만. 그치, 이제 뉴뉴 TV의 대항만은 결국 이제 화질딸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코트 형님 오늘 시청료입니다. 코트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오늘은 화이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이 가장 위기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저는 9시 20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코트야, 코트 성재합창단 풀영상은 노노TV에 안 올려주냐? 아니요, 거기에 올라가면 저는 밥줄 끊깁니다. 요즘 날짜 개념도 없어지고 뭔가 지금 제일 정신이 이상해요. 네. 오늘 내일 쉬고 이제 화요일날 오겠다라는 공지를 쓰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오늘 정말 고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예, 잘 방송하고 월화 야무지게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한하게 바이크 라이딩 방송을 많이 봐주셨고요. 또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 많이 지켜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따로 즐기는 그 취미 방송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CCTV 같은 정말 트루먼쇼 그 자체인데 네,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상마저도 방송으로 뭔가 더 녹여내는 듯한 그런 느낌? 좋을까요? 좋았죠. 오늘은 정말 좋았죠. 블랙박스가 뜯어진 것 빼고는요. 돈 조금 코트 F나이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한 15만원 18만원 정도 아끼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버렸죠. 예. 역시 BMW 정품 이 매장에서 예, 블랙박스를 달걸 그랬어요.
제가 또 자주 가는 센터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앞 블랙박스가 뜯어져갖고 너덜너덜거리면서 바이크에 기스 겁나 많이 났어요. 네.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코트야, 요즘 폼 미쳤다리.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낄 걸 아껴야 했다. 교훈 배웠다 오늘.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 뭐 블랙박스 비용이랑 해가지고 막 60만원에 달았다, 50만원에 달았다 했을 때 저는 깝죽거리면서 아, 나 42만원에 달았는데? 헤헤헤 이 지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네요. 예. 내일 오전에 센터 가서 저기 뭐야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마지막 막판에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네.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배상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근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블랙박스가 똑 떨어진 그 시점에 가지고 왔었으면 해줬을 해드렸을 텐데 뭔가 내가 부주의한 건 사실이죠. 3월 3일 날 블박이 떼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타고 다녔으니 줄에 덜렁대롱 매달려가면서 그게 계속 바이크를 긁어놨잖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 부주인 것을요. 예. 오전에 가서 다시 달아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기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온전히 감수하고 안고 가야죠. 그래도 무복이라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예. 아, 중고로 못 팔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뿐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마라탕 처먹었어요. 예. 왜 집에 와서 그렇게 마라탕을 먹고 잠에 잤는지 지금 막 아랫배가 와 뭔가 이상해졌어 지금. 예. 몸이 지금 마라탕에 찌들었어요. 오늘 화장실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동 이상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최근에 마라탕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 번 처 먹었습니다. 저의 잘못이죠. 예. 근데 뉴스에 나왔던 그 목이버섯은 안 시켰어요. 원래 목이버섯 추가해서 먹는데 목이버섯 자체를 안 넣었어요. 목이버섯에서 이제 그 허용치 과다 이상의 그 농약 허용치 이상이 이제 그 검출됐다 그랬는데 그 검은 목이버섯이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켜 먹는 곳에도 유통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다.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번에 뭐 목이버섯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땠나요?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어쩐지 맛있더라. 이제 이런 걸로는 저기가 안 돼. 그러니까 목이버섯이 들어가는 그 음식들에 한해서 아마 그런 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이후로 마라탕 안 먹겠습니다. 예. 네, 진짜 안 먹을래요. 더 이상 마라탕 처먹지 않겠습니다. 예.
엊그제도 철밖에 안 탄다고 했다가 탔어. 그만이더라고요. 싫은데. 그리고 이제 나에게 뭔가 그런 불행이 일어났을 때 자꾸 남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블랙박스가 떨어졌을 때 확인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 아파트에 와서 망치로 블랙박스를 옆으로 톡 쳐가지고 모가지를 부러뜨려갖고 좆대 봐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자꾸 그런 생각을, 왜 난 그런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 타이어, 그러니까 바이크 타이어 항상 빵꾸 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거진 내가 이제 갓길 타고 그러다가 갓길에는 도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나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빵꾸 나는 경우가 많은데, 출발하려고 봤는데 이제 막 바퀴가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은 설마 어떤 새끼가 또 송곳으로 내 뽀삐 타이어 쑤셨나? 이런 의심을 해. 예. 이번에도 같은 식의 의심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다니다가 애초에 이제 달아준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달아준 거였는데, 예, 그래서 계속 데미지가 누적돼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나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해갖고 그랬는데 이제 절대 의심 안 하려고요. 네. 뭔가 피해의식이 생겨갖고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나저나 GGTV 뭐예요? 그 피해자 A씨랑 완전 끝까지 가려고 하던데? 통화 녹음본 막 풀영상 올라오고 막 난리도 아니더만. 근데 오히려 막 역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괴롭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그 수습용으로 2020년도인가? 그때 그 피해자 A라는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이제 원인 제거, 뭔가 찝찝했겠지. 피해자 A라는 친구가 언젠간 내 인생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막 개입해서 그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으나 옆에서 방관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GGTV님은 결국은 그 무리에서도, 그 비정상적인 그 교내에서도 제일 잘 되고 제일 유명해져 버려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도 3년 전에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조금 풀어내서 그 원인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3년 전에 밥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고 운동도 하고 뭐 운동 질문도 좀 이렇게 해소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타를 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친구를 그렇게 해버려갖고 결국은 지금 완전 걷잡을 수 없게 됐더만요. 예, 통화 녹음본 막 올라오고 막 이러더만, 진흙탕 시작됐더만. 아우. 예, 저는 누구가 안 괴롭혔어요. 왜냐면은 모르겠어. 나는 이제 내가 괴롭힐 만한 위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위치
위치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어요. 태권도 다니고, 저도 엄마가 회동검도, 태권도, 합기도 다 배웠는데, 그 당시에 학교 한 반에 42명, 이 정도 되는 한 학급의 규모가 그 정도인데, 그게 9반까지 있어요. 거의 한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학급에 한해서 그, 한 학년에 한해서 그 학급이 거진 뭐 4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싸움 서열에서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가려면 타고나야겠죠? 그 내가 다니던 그 학교 그 학창시절 그때는 싸움 일장 먹으려면 정말 피지컬도 좋고 거기다가 뭔가 하나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0.1%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싸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쵸. 게다가 그 당시가 좀 뭔가 그때는 무기를 쓰거나 뭔가 비겁하게 싸운다라는 그런 얘기가 소문이 돌면 그 바닥에서 이미, 예, 그 양아치 뭐 이런 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예, 대우를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이랑 뭔가 시비가 붙어. 그러면은 이제 그 뚝방 같은 데로 이렇게 가갖고 거기서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 싸우게 되죠. 그런 데에서 모여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그냥 구경은 해봤죠. 진짜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거기다가 얼마나 컸냐면은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 뭐 중3 때 우리 학교 애들이 한 학년에 총 인원수가 거의 뭐 500명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도 날고 기고 한다는 애들이 최고 정점에 올라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학교 애들이랑 그 시비가 붙어서 이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봤어. 엄청 놀랬어. 그 학교에 소속돼 있고 그 학교 내에서 크게 어떤 뭐 싸움적으로 막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의 일진들, 우리 학교의 싸움 잘하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다른 학교 애들이랑 공고나 이런 애들 있잖아. 농고, 공고 막 이런 애들 시비가 붙어갖고 걔네들이랑 마주쳤어요.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좀 일단 대화라도 하자, 만나서 얼굴 보게 하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 싸움 잘한다는 그 애들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애들이었는데 다른 공고나 뭐 농고나 이런 애들 시비 붙은 그 애들이랑 이렇게 대면했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어요. 싸움 제일 잘한 애가 미안하다 그러고, 예. 네. 그래서 와, 이 서열이 좆되는구나. 그런 거지. 내가 여기 소속사에 있을 때는 이 학교 내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진짜 높아 보였는데 걔네들이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우게 돼갖고 막상 대면했는데 거기서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되게 좀 족밥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최대한 무력으로 해결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끝냈을 때 그리고 그 학교 애들 다 가고 나서 우리도 아 그래 이게 맞아 사과하는 게 맞았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무력으로 해결 안 하고 그렇게 딱 해결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약간 와 진짜 한 지역의 통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실력이 있어 겸비를 해야 되는구나. 와,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그도 그럴만 했던 게 다른 학교 애들 한 학년이 500명 정도, 우리 학교 한 학년이 500명 정도, 그 중에서 상위 1%끼리 만났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좀 더 걔네들에 비해서 확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각을 해봐, 먹이사슬에 죄다 육식동물들만 있는 그런 먹이사슬의 최고정점이 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은 초식동물들도 좀 있고 여자애들이 절반이잖아 어쨌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남자애들 한 250명? 220명? 뭐 그 정도에서 상위 1%니까 얘네들한테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나 때가 좀 빡세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빡세지 않았었을까? 그때는 막 뭐 경찰한테 신고하거나 담임한테 신고하거나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서로 뭐 싸우고 나서 추접스럽게 막 얘기해가지고 뭐 깽깐 물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비겁한 걸로 인식을 했었으니까. 예. 그런 거죠. 완전 폭력에 물들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생 그 자체였지. 강한 자들만 정말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지.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냥 좀 싫었고 한없이 가볍고 그랬던 애였어요. 예. 저도 이렇게 가볍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사람 자체가 가볍다 이 말이지. 지금 무겁잖아요. 코튼이 100kg 넘어서. 이 드립 치는 분들은 싸대기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포에 살았을 때 중학교 때 동창 애들 그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도 처먹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자꾸 그런 것들 소재로 쓰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짜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요. 네, 너무 옛날 얘기고 또 걔네들도 싫어하더라고. 내가 작년에 목포를 가갖고 그래도 목포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목포 내에서 좀 입지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예, 뭐 술자리에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뭐 나를 괴롭혔던 친구, 나랑 그러니까 아무튼 악질 친구 한 명 있어. 근데 걔도 얼마나 질렸는지, 와 방송에서 내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태훈아. 어? 그 언제적 얘기인데 계속 하고 있냐? 에잉? 그걸 까놓고 얘기하면 니랑 나랑 앙숙이었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저도 뭐 공감하고, 예, 아무튼 악연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지겨웠나봐. 주변에서 야 이건 니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코트야 키키키키 바로 더 해준 거. 아 그래서 저 중학교 때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그 친구한테 뭐 시원하게 두드려 맞았던 기억도 없고 그냥 너무 서로 어렸을 때 그냥 걔가 좀 장난이 더 과했고 나도 그 장난 다 받아주고 있다가 한 번씩 나도 되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둘 다 뭐 친구라고 하긴 했지만 서로 속으로 담아놓은 게 많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예 지겨울 것 같아. 뭐 서로 삥 뜯거나 그 정도까지 뭐 가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악연이었던 친구의 이야기는 이제 저도 방송에서 그만할 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 중학교 이야기 이제 졸업,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서사 스토리는 중학교 때 말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예, 저를 매우 괴롭혔던 친구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지겹도록 얘기해서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리도록 해드릴게요. 예. 개새끼. 장난이고. 아, 나 저 똥 좀 싸고 올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나는 반대야. 괴롭히던 애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괴롭힘 당하던 애가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똥이. 오늘 좀 화장실 많이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예, 좀 미안합니다. 예. 배에서 꼬르 소리 난다. 나 마라탕 절대 안 먹어야겠다. 마라탕은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형님? 이러고 바로 내일 점심 마라탕이고요. 영상 좀 볼까요? 코트야, 라이프 코트 오랜만에 보여줘잉. 엊그저께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 안경이 좀 더럽네요. 예. 벌써 1시간이 쓱 지났네요. 오늘은 영상 옮겨진 게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휴방이 아니라 원래 정규 휴방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저번 주만 이제 예외적으로 1월 쉬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정규 휴방 없었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정규 휴방 있는 쪽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예, 저도 그렇고 좋죠. 예, 형님이 워낙 즉흥인 성격이시다 보니까 휴방을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프야, 여자친구 유튜브로 코드꺼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괜찮습니다. 이미 그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못 봅니다. 예. 그냥 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인물을 지워버렸어요. 예. 검색도 안 됩니다, 구글에. 그렇죠. 정규방 있는 쪽이 좋죠. 예. 드라마처럼. 휴방할 때 저는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던가, 예, 쉬던가 하죠. 대부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코트야. 라이프야, 여자친구한테 직업 프리랜서 PT라고 속였냐? 아, 하는 일은 안 속였어요.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일을 속인다니 안 되죠. 아, 저 누구 밑인지 알죠?
비만인 병수발이요. 그 뭐 사적인 질문들은 제가 알아서 잘 걸러듣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그 똥 사태를 약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깨우려고 방에 50분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약간 플라스틱 요만한 예 큰 사발이 있더라고요. 아 마라탕이다. 똥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약간 예상했죠. 예. 마라탕을 먹고 주무셨구나.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형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이제 약간 배달 받으러 가는 소리들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똥과의 전쟁이 있지 않을까. 예. 마라탕 그냥 적당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보통 맛으로 드시지 않을까요? 뭐 약간 저 건더기를 많이 추가하시긴 해요. 저도 마라탕 왜 먹는지는 몰랐는데 가끔씩 먹어주면 맛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먹었어요 마라탕. 형이랑 먹을 때 처음 먹은 거예요 마라탕. 연근도 연근이며 뭐 이제 뭐 피시볼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 이런 거. 맞아요 완자 뭐 새우 완자 이런 거. 잘생겨진 게 아니라 요 카메라 말입니다. 예.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바꿔도 이제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필터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다 빼고 하면은. 예. 그쵸 마라탕 폭탄이죠. 마라탕 저 나트륨 폭탄이죠. 밥이요? 밥 잘 먹습니다. 잘 챙겨 먹습니다. 오늘 방송 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또 뭐 잘 하시겠죠. 뭐 오쇼 뭐 진행하고 컨텐츠 연매해가지고 뭐 할지 정한 다음에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픈 걸 본 적이 없다고. 좀 마지막으로 아팠던 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엄청 아팠었어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뭐 피 검사하고 나니까 뭐 간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다 나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막 맞는데 낫지를 않더라고요. 뭐 B형인지 A형인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왜 그거 왔어요? 손 닦고 있잖아. 아 유튜브는 왜 켜놨어? 아 영상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오케이. 그냥 간통 하자마자 가지고. 아 피곤한 거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피곤한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나 컨디션이 가장 좋으려면 저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돼요. 프로포폴을 맞아야 돼요. 하지만 프로포폴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맞게 되면 그것도 중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언제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지랄하네. 그냥 자빠 누우면 바로 자더만.
그거는요 제가 많이 피곤할 때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많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잠을 잘 못 잔다고요. 아시겠어요? 맨날 쳐 자던데. 그래요? 형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잖아요. 맞아. 방종하고 나서 뭐 요즘은 바로 잠들려고 하죠. 근데 그게 또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5일 동안 5일 중에 한 2, 3일은 굉장히 피곤하게 제 저를 막 몰아붙인 다음에 이제 커피로도 몸이 말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아 이러다가 정말 적신호가 오겠다 건강에.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핸드폰도 딱 스스로 절제하고 불도 다 끄고 암막커튼도 100% 쳐가지고 햇빛을 아예 딱 봉쇄한 다음에 바로 잠에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좀 오래 자기도 하더라고요. 11시간 막 네, 그렇게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언제 어느 때나 방송을 켜도 제가 어떤 그 컨텐츠를 잘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막 저녁 6시 방송해서 12시 1시쯤에 방종하고 바로 자고 해 뜰 때 딱 일어나서 예, 남들이랑 똑같은 생활 해보는 거. 그렇게 좀 오랫동안 예, 유지하는 거. 그럴 일 없겠죠, 근데. 그런 수준까지 만들려면은 진짜 유입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방송에다가 그냥 인생을 갈아 넣어야죠. 그러니까 방송을 11시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때 내가 학고였을 때, 정말 학고였을 때 방송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메이저들,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그 BJ들의 피크 시간대는 11시에서 12시 사이더라고요. 굉장히 새벽까지 이렇게 새벽 11시부터 막 새벽 2, 3시 그 정도까지가 이제 피크 타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시장에서 내가 좀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방송 시간 같은 걸 좀 답습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는 시간도 그런 시간으로 딱 타임을 딱 잡고 그렇게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죠. 아, 제가 학고 생활 제가 그쵸. 저는 제가 처음에 방송 켰을 때는 진짜 뭐 40명 그 다음에 막 60명, 80명, 110명, 뭐 150명, 200명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꾸준히 하니까. 학고생은 사실상 없었잖아. 맞죠? 네. 시청자 수 막 없어갖고 막 빌빌거리고 그랬었던 시절이 아예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좋았을 때 이제 블루오션일 때 그때 시작을 하긴 했죠. 아무래도 제가 방송 맨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막 플스 뭐 그리고 막 고전 게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던 방송들이 많았었고 캠방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몇 없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불모지에 이제 딱 시작을 한 게 맞죠.
그때는 착했던 거냐 아니면 본성을 숨긴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나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한 거죠. 말을 별로 섭... 예. 안녕하세요. 축가게이 올만에 인사드려리 왔어요. 아우 준성이 어서온나. 결혼생활 잘하고 있어? 난 헤어졌어. 최근에 출산하셔가지고. 아 진짜? 오 그래. 나는 그러니까 본성을 숨기고 방송을 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언제나 본성으로 방송을 했지만 이제 그때는 비효율적이었죠.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간을 대할 때 나랑 결이 안 맞거나 어딘가 좀 덜 떨어지거나 좀 뭔가 못났거나 모자란 사람을 딱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예,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 그런 붙이 마라. 아 정대만님. 아 예. 안 그래도 어제 MVP를 정대만님을 줄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성잡창단에 기여도가 없다 보니 예 준승이 MVP를 전 했는데 노래 잘하시던데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 저 뭐야 저 성잡창단 할 때 한번 또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코로 된 게 그러니까 아코, 차코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그때는 어리숙할 때죠. 24살이니까 얼마나 모르겠어요. 사람은 3단계로 진화한다 그랬어요. 제 기준에 18살 때 한번 철 들고 그 다음에 24살 때 한번 철 들고 그 다음 28살 때 딱 완성이 된다. 인간이 완성이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살 때니까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 애기지 마인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좀 뭐랄까 그냥 그거야. 내가 나쁘게 비춰지는 거는 노잼 새끼들이 자꾸 나한테 말 걸거나 노잼 새끼들이랑 노잼 새끼들한테 뭔가 이 노잼이 그 노잼의 아우라가 나한테 묻을까봐 내가 밀어내는 거지. 말 걸지 마. 꺼져. 꺼져 비응신들아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노잼들을. 예.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 새끼 진짜 인성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예. 물 좀 주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나빠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적할 만한 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나한테 뭐 인성 지적하고 뭐하고 방송 태도 지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지 남 지적만 할 줄 알고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디오로 한번 싹 내가 돌려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서 익명에 다들 숨어서 한 사람한테, 한 대상한테, 방송하는 주체한테 손가락질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여러분들도 개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저는 성악설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다수가 개자식들이죠. 예. 저도 개자식이고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소름 돋았을 때가 땅에다 침 한번 안 뱉어보고 땅바닥에 껌 한번 안 뱉어보고 요만한 경범죄 하나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냐 했더니 죄다 손 이러고 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인간은 인간한테 절대 주어져서 안 되는 게 대나무 숲 제외하고 익명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미안해 여러분들 개자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예, 이러면 풍 안 터지는데
나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쉣. 코트야. 암살품. 인정받고 개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토크를 좀 하다가 예. 뭐 좀 오늘은 좀 스무스하게 가죠. 일요일은 그러니까 곤약데이가 아니라 그냥 좀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항상 흐름에 맡기고 강박적으로 막 컨텐츠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약간 날이 바짝 서신 분 날이 바짝 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요일이라서 내일 네 이미 12시가 넘었죠.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네. 일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쉬니까 저한테는 이제 오늘이 불금 같은 느낌이죠. 불금에 야근하는 느낌. 나는 매일이 휴일이야 하시는데 백수라는 걸 이제 좀 안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이 빠져요. 왜냐면은 저도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저도 풍선을 받아서 제 삶을 이렇게 영위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자꾸 백수다 나 백수다 백수다 하면은 힘 빠지죠. 주 고객층들이 단 한 명 단 하나도 없고 백수들밖에 없어서 사회활동을 안 하고 사회활동이 전무하다 보니 내 방송에 실질적인 어떤 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해주니까 나는 오늘 또 빌빌거리며 예 풍선 싸달라고 겁나게 예 어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매일매일이 전투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취업해도 그냥 취업하고 나서 이제 돈 생기니까 그동안 소비를 너무 못했던 탓에 돈 쓰는 개백수는 봐주라. 나보다 먼저 선행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왜냐면 나는 내가 뭐 사실 후원을 해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힘들죠. 힘들겠죠. 방송하면서 먹고 사는 게. 구라까지 마세요. 아. 백수 용돈 받았다. 감사합니다. 네.
코트야, 나 몇 개 쌌는지 확인 좀 해주라. 싫어요. 닉네임 자체가 내가 솔직히 말할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님이. 예. 처음 보는 닉네임? 전혀 뭔가 유대감이 없는 그런 닉네임? 누구세요? 예. 코트야. 그리고... 나 한번 봐줘. 트릉이? 트릉이를 봐줄까? 트릉이는 랄프가 보고 매챗에 써줘. 네. 많이 써줘. 트릉이 많이 쌌지. 아마 곧 열흘 되지 않을까? 그동안 저 정도 쌌네. 코트야, 저도요. 나이젤도?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어. 아니, 뒷말을 보내드릴게요. 야, 식탁 저거 그 식탁이래. 저 의자 아직 조립 안 했지? 네. 의자 조립 방송하자. 제가 뒤 조립 안 했고. 띠띠띠띠띠띠띠. 제가 조립 안 했는데 한번 듣고 하세요. 그 매니저분들 계시죠? 네. 뜨내기 새끼들. 예, 네. 절대 잠재 고객이 될 수 없는. 개 버러지 거지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쓰레기 채팅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방송 못 보게 좀 해주세요. 예. 아가리 처여매고 방송 봐도 모자랄 판에 짜치는 채팅을 하다니. 예, 너무 난민을 많이 받아줘서 그래요. 버러지 새끼도 채팅 못하게 만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울타리를 코트야. 구축해놔야 되는데. 아,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예. 좀 쏴. 그런 걸 구축을 안 해놓다 보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개병신 새끼들이 자꾸 채팅 치잖아요. 예. 채팅 못하게 합시다. 예. 조립이나 할 것도 없는데요, 그냥? 아, 진짜? 그 위에다가 그냥 쿠션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굿. 굿, 굿. 생각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꾸 받아주고 막 이렇게 채팅 다 읽어주고 이러니까 무례하게 채팅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얄짤 없습니다. 블랙하는 수밖에. 보행기가 아니고 저거 이제 신발장에 놀라고. 어. 신발장이 개 좁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이크 장비하면은 몸동작도 커지고 이 막 헬멧도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예. 땀나고 막. 어. 그 라이딩 장비가 엄청 무거워요. 헬멧부터 해가지고 부츠까지 하면 엄청 무거워. 청바지도 개 무겁고. 골반에 보호대 들어가지, 무릎에 보호대 들어가지. 예. 아우. 그 케블라진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풍선 개수로 채팅 칠 수 있도록 하는 신기능 있잖아. 10개 이상으로 할까? 그럴까요? 그럽시다. 예. 오늘은 좀 그렇게 합시다. 모르겠어. 내일 월요일이라 그런지 병신들이 너무 채팅을 많이 치네요.
좋습니다. 예, 아주 야무지네요. 코트야. 어, 오히려 좋아. 좋습니다. 됐어요 이제. 좋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코트야. 코트님 오랜만에 왔는데 주영님은 왜 안 보이나요? 나사 블랙해. 코트야. 보면 큰 쏴라. 블랙은 형 말고 못해요. 나 나를 못해? 코트야. 선의 시벨럼. 코트야. 김우찡. 코트야. 오. 의자 괜찮은데? 시옥 시옥 시옥. 나름 높아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5만 원인가? 오호. 부츠가 그러니까 발목 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끈 구나 신어보신 분들 아실 거야. 예. 위에까지 끈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게 이게 앉아서 하지 않는 이상 쪼그려갖고 하기 개빡세요. 예.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짬 이제 약간 높은 의자에 딱 기댄 다음에 발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어. 아, 펜챗 맞죠? 네, 오늘은 좀 펜챗으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때? 보자.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세요. 왜? 의자 약해? 이렇게 하고 별로 편한데? 의자 좋구만. 의자 좋은데? 예. 신발 잘 갖다 놔. 네, 오늘은 10개 이상 쏘신 분들만 채팅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채팅창이 좀 클린해지나 싶어서요. 네.
아. 오시오. 엘스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쌈배한테 피고요.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할게요. 방송을. 제가 지금 오프닝이 한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적어도 한 30분은 더 털다가 오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스년님. 고맙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오늘이 불금 같은 날이거든요. 생각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이제 할 때까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하고 내일 가서 이제 블랙박스 다시 달아달라고 이제 센터에 맡겼다가 집에 와서 이제 진짜 개인적인 시간 한번 보내봐야지. 바이크 안 타고 모르겠어요. 뭐 집에 좀 누워 있어야죠. 요양을 좀 해야지. 이제 지쳤어. 심신이. 코트야.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비행신. 부족하다고 느끼시나 보네. 인사드립니다. 피우피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송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패트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가 안 좋아. 그냥 꿀물 좀 줘라. 아 뭐 귀 아파. 그래서요? 어제 미스테리 올렸던 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걱정하는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예. 혹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필리핀 1604호 밀실 한국인 살인 사건 이거 보고 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이러더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고는 아니에요. 경고성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좀 워낙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AI가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미스테리는 막 19세 먹을 때 되게 많더라고 은근히. 왜 그런 걸 다루면 안 되지? 예. 형 방송 보면서 열심히 해서 청년 창업농 냈단 고마워 형아. 아 우빈이 버섯 사업 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진짜 너가 이렇게 버섯 보내주고 그 표고버섯 먹고 나서 약간 너무 표고버섯을 많이 먹어서 가끔씩 이제 먹을 때마다 약간 향이 세잖아 표고버섯이. 그래도 팬이 먹으라고 준 거면은 전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하거든요. 예. 아 우리 땅콩님 300개로 통큰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먹을 표고버섯 다 먹은 것 같아. 어우 코트야 많이 먹었지. 꽃송이 버섯 연구이야. 기다려라 대작 단어. 꽃송이 버섯은 뭐야?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이 무엇이지? 아 이거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흰 목이 버섯 같이 생겼네. 농부구나 너는 이제 농부. 노루궁뎅이 버섯은 맛있던데 샤브샤브 집 같은데 가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코트야 표고 하나 효과 10배야. 표고 보냈던 거 10배로 보낼게. 우리 형 40언더라는 새끼들 카운터 친다. 건강에 많이 좋은가 보네. 아니 안 보내면 안 돼? 그거 다 해결하려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버섯 넣고 볶음밥 할 때 버섯 넣고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웬만한 거에 버섯을 다 넣어 본 것 같아. 코트야 어거지로 오래 살게 한다 나의 사랑스러운 병대. 나는 해초류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그 해조류요? 해조류. 그래서 저번에 그 간장게장집 갔을 때 그 미역인데 뭔가 이름 다르게 불리는 미역 있더만 그거를 세 번인가 리필해 먹었잖아. 아니야 뭔가 다른 미역이었어. 이름이 뭐 이상한 이름이 있었는데 감태 아니야. 해조류인데 뭔가 미역이 곰피 맞아 곰피. 그거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엄청 먹었어. 그리고 다시마 같은 거 나오는 데도 있잖아 식당에. 다시마 엄청 먹지. 코트야 나중에 내가 횟집 차리면 똥에서 미역 나올 때까지 보내줄게. 먹어도 안 질려 해조류는. 아 솔직히 한 1kg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곰피 미역은. 코트야 형은 의외로 편식은 안 하는 것 같네. 편식 안 해요 진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죠.
채소도 많이 먹고. 아 미안합니다. 예, 자꾸 기침하죠. 예,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낮에 막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막 미세먼지 엄청 첨하시지, 담배 피지, 수면 시간도 개 짧아갖고 자꾸 가래 올라오지, 거기다 또 담배 피지. 좋겠습니까? 예, 따뜻한 거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래야죠. 코트야. 그거 알면 담배를 끊어 되지야. 코트야. 임. 인천에 해무가 많다는데 진짜임? 청라 심하다던데. 가끔씩은 진짜 해무 올라올 때 장난 아닐 때도 있어 진짜로. 약간 영화 미스트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여. 근데 이제 아파트 고층에서 보면은 와 개쩐다. 그럴 때 있지. 이번 주는 진짜 알찼죠? 그죠? 아 이거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나 이번 주에 열심히 했다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한번 보려고요. 이번 주에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야무지네. 63시간 방송했네요 이번 주에? 예. 63시간? 직장인 일주일 근무 평균 시간대가 40시간 아닌가? 저 휴게 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이죠. 아 이제 직장인이랑 비교는 안 당하겠다. 그래도 맥시멈이 52시간. 박미세 방송의 미친 새끼.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인정받고 개추 주세요. 예. 네. 1시에 컨텐츠 시작합시다. 저도 이제 예열 토크 끝내고 잘 해봐야죠 오늘. 예. 코트야 그래서요? 뭘 그래서예요. 근데 이게 그 내가 여러분들 기대치에 맞추려고 막 강박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스스로 뭔가 좀 열심히 하면 한다는 그 정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게 결국은 할 건 하고 뭐라도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엊그저께는 온갖 짜증을 랄프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형 표정이 진짜 존나 방송하기 싫어하는 그런 표정으로 막 자다가 깨울 때 짜증 졸라 낼 때 있다고. 랄프한테 짜증 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짜증낸다고 하잖아 지금. 근데 꿀이 간에랑 기침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어. 많이 드셔야겠네. 코트야. 꿀을 한 숟가락 하다가 드시는 거예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휴방은 좀 길게 하시나요? 아니요. 항상 이틀 쉬는 거죠.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 마냥. 야 용각산을 좀 주문해봐라. 용각산이 그 가루 같은 걸로 가래를 씻겨 내려가게 하거든. 용각산 주문해놔라. 앞으로 용각산 먹자. 아우 징그럽다 아주 가래가. 코트야 이러다 가편하겠네. 이거 의약품 주문 안 돼? 약국 가서 직접 사야 돼? 네. 아 진짜? 약국 쿠팡 같은 게 안 됩니다. 영양제 아니면. 아하. 이거 왜 반대? 프로폴리스 캔디를 좀 드실래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아 괜찮습니다. 예. 코트야. 성수. 어 오히려 좋아. 뭐 찾아? 이거 사탕. 크로폴리스 캔디 여기 있잖아. 이 사탕 뭐예요? 아이 됐어. 그거 먹는다고 뭐 가래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크로폴리스가 좋다니까요. 크로폴리스가 또 꿀에 있는 성분이에요. 형아 먹어볼래요? 네 됐습니다. 자 아니 안 아파요. 괜찮아요. 비워내니까 이따 먹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켜 먹을까요? 오늘은 육회 먹자. 육회는 좀 오래다 자니까. 육회 육사시미 시켜라. 육회 육사시미 연어. 그거 다 하는 집 있어. 한 5-6만 원 시켜. 오케이. 3월의 첫 주죠. 3월의 첫 주인데 아무튼 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쉬게 되고 나서
이번 달에 좀 계획했던 그런 컨텐츠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에는 될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 컨텐츠 생각했던 것들, 좀 이제 계획했던 것들 구성을 해놓고 그러고 방송을 킬 거예요. 예.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음 주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켜요? 지금 시켜놔. 그렇게 하자. 반응 안 좋으면 컨텐츠 폐지하면 그만이야. 맞아. 근데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돼. 지금 뭐 오슈, 약발방, 미스테리, 게임류 제외하고 성지합 창단, 그 외적으로도 좀 뭔가 해야 돼.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뭔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뭔가 이런 게 생기지. 어제 미스테리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말도 술술 잘 나오고 유튜브에서 19세만 안 걸었어도 좋았는데 맨 마지막 거 하나만 걸렸어. 어제는 오히려 미스테리 할 때 시청자 수가 늘더라고요. 2200에서 락 걸렸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2500명으로 계속 늘고 또 계속 재밌게 몰입감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이다 어서 오고. 오늘 그냥 오슈 자체가 그냥 지기 TV로 물들었네. 내가 자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만. 지기 얘기 좀 그만하자. 형님 사랑합니다. 아, 사이다가 또 100개를 고맙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쇼하고 그리고 먹방하고 그래야죠. 예. 네. 컨경. 아, 근데 공포 게임 어제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 뭐 이상한 좆버그 걸려갖고 베트남 게임이었는데. 예, 아쉽네.
오늘 제가 텐션이 뒤졌죠. 솔직히 맞죠? 다른 날에 비해서.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답. 먼저 뭐죠? 피곤해서요. 미안합니다. 오늘 바이크 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장 안 주고 해보려고 지금 커피도 마시고 하고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야,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돼요. 밥 먹어도 텐션이 오르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까고 싶지가 않다. 얄밉지가 않아서. 오늘 코트야 오히려 좋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편한 거게. 사실 그리고 이제 별풍선 10개 쏘신 분들만 채팅할 수 있게 지금 해놓은 게 오늘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예민하고 잠을 많이 못 자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괜히 깊게 파고들어서 더 예민해져서 방송 분위기를 제가 스스로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 코트야 인정받고 개주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해놔야 저도 방송을 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뭐 다 막 받아들이고 그냥 뭐 하겠지만 내가 멘탈이 좀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마 100개 쏜 사람들만 채팅할 수 있게 할 정도의 멘탈이라면 그날은 아싸리 그냥 미리 짐작하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 공지로 미안한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예 분배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키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냥 켜놓고 멍하니 그냥 있는 거는 뭔가 예 제 방송의 명성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땐 댓글 안 열죠. 굳이 스스로 예, 댓글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요. 아 근데 방송하다가 뭐 자고 오고 뭐 늦게 키고 그 정도는 아니야. 단지 기간지가 안 좋으니까 신경이 쓰이고 뭐 알바는 오긴 해도 집에 되게 일찍 오긴 했어요. 5시 40분? 뭐 거의 6시? 이쯤에 와서 예,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다시 저는 집에 와서 방금까지 했던 그 라이딩 방송을 계속 짤막짤막하게 넘기면서 봐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보기로 보면서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음악 잘 어떤 음악들 나오고 분위기 어땠는지 다시 이렇게 보고 그거 보는데 한 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막 바이크 라이딩 방송할 때 와 코너링 시원하게 코트야. 탄다 그래서요? 코너링 시원하게 탄다 야 가슴이 뻥 뚫리네 아 이래서 바이크 타는구나 막 이런 채팅 올라왔을 때 약간 내가 즐기는 그 취미에 이제 막 인정해 주는 그런 댓글 같은 거 올라왔을 때 그거 기억해 놓고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시원했지 보는 거죠. 잘 타네.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잘 타네. 뚱뚱해서
뭐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잘 타네. 그 부분 채팅 가서 쓱 보고. 예. 가만히 서가지고 뭐 밥 먹거나 뭐 커피 마시거나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그럴 때는 아예 안 봐요. 예. 아 근데 8000K로 방송하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 배터리가 계속 다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초고속 충전되는 그 보조 배터리 있을까? 삼성 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삼성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그냥 초고속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냥 그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타사의 배터리가 있으면 거기다 껴도 초고속 충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배터리 아니면은 충전 안 되게끔 초고속 충전 못 하게끔 해놨더만요. 와, 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진짜 질려버리더라. 예. 아이폰도 그래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중고회사들, 그 뭐야, 중소기업들은 어쩌라고. 싸가지 디기 없네. 그게 스펙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같은 회사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아마 노트 9 때부터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 노트 10 때부터였나? 예. 그래가지고 저는 무선 충전, 고속 충전이 되는 거를 타사 제품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샀는데도 안 되는 거야. 설마 혹시?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 거만 삼성 무선 충전 그것만 된다고 해가지고 고속 충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거 사봤죠. 근데 얘는 되는 거야 삼성 그거는. 와 이 새끼들 진짜 야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이크 불빵 내일 고치려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더라. 초고속 충전 지원되는 케이블을 내가 안 썼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스마트한데요. 썬더볼트. 썬더볼트. 최고 좋은 2만원짜리 무슨 선 케이블 다 사가지고 실험 다 해봤죠. 근데 결국은 삼성 정품에서만 초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 존나 짜치더라. 초고속 충전이라는 게 번개 표시가 두 개가 떠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 중입니다 해놓고 50%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엄청 빨리 차요. 그리고 그 다음 50%는 고속 충전이 되는 거죠. 초고속 충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네. 내가 실험을 다 해봤어. 초고속 충전 지원 안 돼요 타사 제품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초고속 지원되는 걸로 하나 사놓으면은 라이딩 방송 할 때도 앉아서 굳이 충전될 때까지 쓸데없이 앉아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몇 와트짜리 사시기에요? 45가 초고속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 중에 45와트가 되는 제품이 있나요? 저희가 쓰는 게 아마 18와트일 거예요 샤오미 거. 이게 나오네. 삼성 25와트 초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팩. 삼성 거 엄청 비싸네. 2만 암페어짜리가 어떻게 5만 원이냐? 6만 암페어짜리를 우리는 5만 원에 샀는데 걔 싼 것들이네 정말. 삼성 씨바 짜치네. 이래서 정품 쓰기 싫은 건데 아무리 품질이 보증이 돼 있고 AS가 된다고 할지언정 이거 샤오미 내가 얼마 전에 TV 얘기했잖아요. 100인치짜리 TV 살려고 하는데
LG랑 삼성 좋은 거 알지만 샤오미 거 쓰려고 한다. 샤오미 거는 400만원 500만원 선인데 100인치짜리 TV가 120Hz 지원되고 그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초고사양 그 플래그십 TV인데 같은 사양대 LG랑 삼성은 3000만원인데 TV가 100인치짜리가 25W가 현재 보조배터리로는 최고인가봐. 초고속 충전이 충분하지. 근데 결국 이거 사야겠네. 리플로 얘는 45W가 되는데요? 코트야 히우디온 김돈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플로? 네. 아 라플로? 네 라플로 출력이 보조배터리 6만 암페어짜리네. 출력이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래도 삼성에다 꽂았을 때 그게 되는지가 어? 대신 근데 이 C타임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USB 두 개는 못 쓴대요. 오히려 좋아. 동시에 충전이 안 된다 이번에.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60W 파워뱅크 6만 암페어 69,800원 사야겠네. 사자 사. 그래 이거 삽시다. 케이블 안 달려오나? 근데 진짜 초고속 충전 되는지 확인 좀 해줘. 만약에 샀는데 초고속 충전 안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벽돌이랑 똑같은 식으로 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여기 출력량이 나오잖아요. 45W라고 케이블만 잘 쓰면 돼요. 후라시도 돼? 대박이다 이거. 캠핑용이래. 캠핑용 야무진데? 위에 보면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나오네요. 남은 배터리만 지금 돼 있는 거. 배터리 전량 표시도 되네. 네. 요거 하나 사라 알파. 6만 암페어라. 완충 23번 정도 할 수 있다네. 완충 23번 되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크죠? 용량은. 걔도 6만 암페어. 아, 이게 6만이에요? 얘도 6만이야 알파. 바로 이거 사야겠네. 이거 사야지. 이거 C2C 이거 케이블 사야겠네. C2C 케이블이 형한테 있어. 야무진 걸로 사야죠. 그 케이블이 60W까지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원해. 확실해요? 봐봐. 그 네이버 페이 샀던 걸로 해서 보면 나올 거야. 그럼 진짜 삼성폰도 된다고 그게? 되죠. 그 케이블을 형이 옛날에 샀던 거잖아요. 그랬니? 예. 폰이 45W까지밖에 지원 안 될까? 아니 근데 지금 막 12W인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45 정도면은 충분하지. 졸라 빨리 차겠네. 아씨 기분이가 좋네. 이렇게 또 해결이 되니까. 근데 보조 배터리를 12만 암페어짜리를 바이크 왼쪽 가방 오른쪽 가방에 하나씩 사제 폭탄 들고 다니는 거 좀 역겹긴 하다. 누가 보면 전국일 줄 아는 줄. 12만 암페어. 와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 아까 그러니까 그 초고화질 때문에 그래요. 초고화질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샀던 게 여기 있는데. 생각이 고맙습니다. 판매 중지돼서 스펙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럼 사 케이블도.
저 근데 여러분들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밥을 먹고 그러고 성접촉 아니 성접촉 아니 밥을 먹고 뭔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밥 금방 와요. 사실 나왔어요. 금방 온대요. 어. 콘텐츠 순서를 딱 정해드릴게요.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야? 저희가 쓰는 거는 충전용이 아니라 파일 전송용인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될 거야 아마. 네. 코트야 코트야 바이크 세차는 하냐? 네 하죠. 네,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어, 160원도 많네요. 10개 컷이에요. 예. 10개 컷 해놨어요. 예. 검은색으로 구매할게요.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혐지다는 건 아니잖아. 예. 방송하기 싫은 티 막 팍팍 내면서 뭐 그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 형이 약간 좀 강박이 있어요 지금. 어. 좀 편하게 하세요. 좀 편하게. 어, 어 나도 그래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혐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괜히 미안하네. 오늘 이렇게 좀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좀 다른 날보다 텐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괜히 미안하네. 그저 뭐야 전화데이트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한 2주 안 됐어. 내일이 2주인걸요? 아 내일? 네. 신청하고 나서 이제 2주 동안 심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이제 부여받는 거야? 전화번호는 있어요. 있는데 PC를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2주 있다가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카이프가 아니지? 아니죠. 네이버였나? 아톡. 아톡? 아톡? 네. 막상 했는데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전화 들어오니까 막 끊겨버리 그런 거 아니겠지? KT처럼? 아니, 뭐 딱 오늘이 14일 됐나?
근데 내가 또 그 전화 데이터 하려고 KT에다가 인터넷 전화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개통을 해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예 그게 안 뜨더라고요. 전화가 안 걸려버리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취소했네. 제대로 안 된다고. 일반적인 사용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취소해 주더라고. 듀얼 넘버. 아니 근데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거는 좀 별로 같아 솔직히. 예. 컴퓨터가 있는데 다른 기기를 써가지고 전화를 받는다? 에바지. 예전에 그래서 참 네이트온 전화가 좋았는데. 네, 곧 전화 데이트도 이제 잘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왔다, 배달 왔다. 글쎄요? 88,000원어치 시켰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잘했어. 아니 구매 페이지에는 출력값이 22W라 나오는데요. 또 사. 네? 또 사요. 사기꾼인데요. 블로그 리뷰 작성한 사람이?